부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약 2주가 흘렀습니다. 지역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. 확진자가 부천역 주변에 영화관과 마트,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방문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. 매출이 한 뭐 3분의 1 정도로 줄은 데도 있고 각자 좀 틀려요. 식당 같은 데나 좀 더 줄었고 일반 가게는 한 절반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20%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. 기존 6%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20%로 올려 시민들의 지역 상권 이용을 늘린다는 겁니다.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부 지침을 통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10%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국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습니다. 결국 부천페이의 인센티브를 20%로 올리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. 부천시는 행안부, 경기도와 이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설과 추석에만 적용하던 추가 인센티브를 다른 달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1월하고 9월에만 상향을 해서 10%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. 그런 게 이제 그 우리 그 TF 회의에서도 나오고 뜻을 모아서 부천시는 지역 화폐 외에도 제조기업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140억 원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.